영화 영광의 그날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애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그들에게 프랑스는 그들의 나라였고 또 하나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독일군들과 맞섰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랍계 병사들을 향한 프랑스 군 당국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랍계 병사들은 편지를 검열당하고 식사를 할땐 프랑스 군인들에게만 토마토를 지급하는 등 인종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진급 또한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 부상당한 마르티네즈 하사와 그의 당번병이었던 사이드, 압델 카다르 하사, 동생과 함께 입대한 후에 결국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 알라를 원망한 형 야시르, 그리고 프랑스 여인과 사랑에 빠졌던 메사우드는 상부의 엄밀한 지시를 받고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알자스 마을에 침투하여 그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결국 메사우드 단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전사합니다. 알자스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던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목숨을 다하였고 메사드 외에 모두 전사하였지만 정작 그 후에 마을에 도착한 프랑스 지원병들이 승리의 열매를 거머쥐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메사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북아프리카계 알제리 병사들의 숭고한 죽음은 프랑스 국민들의 뇌리로부터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죽음을 밟고 살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알자스 마을의 전투 장면은 하나의 지엽적인 사건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투는 당시 아랍계 프랑스 병사들과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인종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내내 힘든 전쟁 씬을 촬영하는 엑스트라들의 손과 발은 골절되고 피가 났지만 그들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병들어 신음하는 민중을 위해 쉼없이 사역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의를 말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인 알자스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 그들의 승리를 고스란히 뒤에 온 지원군들에게 남겨준 알제리 병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또한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알자스 마을의 그 병사들은 잊혀져 갔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큰 박해가 시작되던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썼던 서신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마가가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달리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과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구약을 보면 마귀를 내쫓는 사람으로 다윗이 유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마귀들은 주로 사람들 혹은 짐승들 안에 기생하는 것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처음 만나는 장소는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긴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귀에게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유대인들보다 마귀가 예수님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들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거룩한 자라고 호칭합니다. 마귀들이 말하는 거룩한 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들은 마귀들이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쫓아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능력 없는 가르침과 달리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가르치신 능력의 말씀, 유대인들이 듣고 놀란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이 주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혜를 소유합시다. 본문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크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자주 인용했지만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놀랐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크게 놀라다, 정신이 멍하였다, 넋을 잃고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행위와 능력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하는 그 놀람은 에크플레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그러나 27절에서의 놀람은 담베오라는 헬라어로서 전혀 뜻하지 않은 상식 밖의 사건에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목격하고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일보다 더 컸음을 강조하고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를 경험했던 가브나움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그와 다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서기관들은 율법과 때로는 사람의 유전에 따른 잘못되고 왜곡된 내용들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인간관계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들로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의 씨 뿌리는 비유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나 사변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훈하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로 말씀을 전했지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속한 파당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 권위에 기초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스승들의 교훈과 결론들을 반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참 목자의 심정으로 진정한 사랑을 품고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사꾼의 심정으로 사랑보다는 명예와 재물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도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세상의 학문과 지혜만을 늘어놓는 입담 좋은 이야기꾼들이 설교자라는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지혜로 능력 있게 풀어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의 이적을 행하신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사 행위는 이방 종교 무당들의 축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축사 행위를 오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르코시스라고 하는데 밖으로 불러내어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사에 관한 언급이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 악신을 잠시 떠나게 한 사실만 언급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축사에 관한 행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열두 제자들의 축사 이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축사의 권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축사는 치유 이적으로서의 축사와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축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5장의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축사는 단지 사람들을 위한 동정심으로 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의 이적을 통하여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이 행하신 축사 이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 언급할 때 축사의 능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비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러나 축사를 일반적인 성도의 은사로 말하지는 않고 다만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함으로써 그 속에 축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축사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병 고치는 은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축사는 수단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축사를 행할 때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동반될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사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만 사용될 때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대부분의 회당의 선생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랐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 머릿속의 믿음이 마음까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에게 귀신, 마귀, 대적은 잊혀져야 할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축귀의 대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전쟁과 사회의 붕괴로 인하여 서구인들은 악한 영에 더 치중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고 이와 같은 경향성은 제3세계를 위험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영토 갈등 등이 이러한 결과로 빚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때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권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매우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광기와 질병을 귀신 들림 현상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어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하거나 혹은 배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적의 권세 안에 놓여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대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장 23절에 나오는 가브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의 권리를 인지하고 즉시 사나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방법으로 주문을 외거나 주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천주교에서 말하듯 엑소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엑소시즘이라고 말하면 그런 류의 영화에서 신부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를 들고 주문을 외우는 광경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도록 우리에게 남을 엑소시즘은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의 더러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23절에서는 특히 영적인 면에서 악령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악한 인격의 불완전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며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귀신이 극단적으로 패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린 상태라는 것은 미신을 믿거나 계몽이 덜된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나 간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실체를 여러 번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그러므로 귀신은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저희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의 네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찾은 가브나움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텔훔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카파나훔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당시 가브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세관, 관공서, 군부대 등이 있는 행정,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고향이었고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곳을 갈릴리 지역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포로 당시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하던 장소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로 삼았던 이곳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평일에는 율법 교육, 안식일에는 기도와 찬양과 성경 봉독, 랍비들의 성경 강해, 설교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신 새 교훈, 그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복음 선포에 대한 귀신 들린 자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대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러한 반응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본 사람들이 감탄은 했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더러운 귀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40장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해서 말하는 것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자각 능력이 상당했던 악한 영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고백이 복음서에서 전환되는 기점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갈무리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악한 영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한 까닭은 그 지역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습관 때문이기도 했는데 출생지나 생장한 곳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이 출생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유년 시절을 보내신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후에는 나사렛이란 곳이 존귀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악한 영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영의 간악한 의도였습니다. 가브나움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천박함과 경멸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멸하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자신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성인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당황하고 흥분한 나머지 최후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발작하며 몸부림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강한 비명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담 이후에 인간을 지배해왔던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훌륭하게 부각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서만의 독특한 표현법으로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건설되기 시작했고 사단의 왕국은 십자가로 인해 이미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승리를 십자가로 보장함으로써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그가 귀신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믿기 어려워서 사실인가 하고 반문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새 교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써본 적이 없는 낯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새 교훈을 잘 보여주는 귀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사람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신적 권위를 지닌 교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놀랍고 새로운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회당에서 교훈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 즉 선생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3대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만 마가복음은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랍비보다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신적인 위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말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로 가르치는 교훈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유대교의 모든 전성을 능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적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사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나라에는 메시아가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러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본질을 쫓아가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에게서 종노릇 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하는 모든 더러운 영을 멸하시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귀신을 축출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귀신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고 해도 무기력하게 절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약속된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장에서 말하는 새 교훈은
옛시대의 율법과 대조됩니다. 새 교훈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법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진 새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어두운 세력을 멸하시고 빛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가브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하고 또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